전북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 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178회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길잡이,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최영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영호입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잼버리 현장을 탐사하기 위해서 부안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셨는데, 방송 전에. 예. 저는 사실 사무실도 저 부안이고. 네, 그렇구나. 그 외가지고 이제 부안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부안 국민분들께서 네. 좀 실망감이 좀 크더라고요, 이번에 대해서. 왜냐면 네. 이제 굉장히 지역에서 큰 행사, 전국적인, 뭐 전 세계적인 행사를 했는데, 네. 좀 모르겠어요. 거기서 내부에서는 몰라요, 사실. 잘 뉴스를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네네네. 거기 이제 행사장에서는 그 청소년들은 행사장 내, 야영장 내에 있다가, 뭐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그렇죠. 가는데 영예활동 같은 거 거기에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나 자원봉사자들 성인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읍내에도 많이 오시고 그 근처에서 뭐 생필품도 많이 사고 뭐 식사도 많이 하시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외국인들 막 많이 오니까 와 네. 되게 이제 아 좀 부안군이 그렇죠. 이렇게 막 이런 큰 행사를 치는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사실 뉴스만 보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요. 예.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픽부터 보고 오시죠. 네,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시작부터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얼마 전에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하나 해명에 나섰죠. 그리고 또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이었던 김윤덕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먼저 두 사람의 발언을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업무 분장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직위원회, 전라북도 각 부처에 모두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습니다. 다만 전북이 잼버리 대위를 이용해서 수십조 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주장해서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억측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여가부와 전라북도를 감찰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힘이 센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을 한다면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새만금 잼버리 진행 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얘기를 듣고 왔는데 두 사람 기자회견 다 짧게라도 좀 보셨죠? 예예. 예. 좀 인상 깊었던 발언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기 전에 네. 논조가 어떻게 될까? 잘못했다고 할까? 네. 아, 뭐 잘못하지 않았다고 할까? 아니면 네. 그 중간에 사실 잘못은 했지만 뭐 내 책임은 뭐 이만큼이다 이렇게 할까 뭐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도지사님이나 이렇게 보면은 뭐 분명히 이제 본인이 잘못한 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처음 잼버리가 이렇게 막 언론에 막 부각되고 뭐 문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뭐 새만금 잼버리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 부안군 잼버리도 아니고 새만금 잼버리라고 네. 한 거는 위치는 정확하게 부안군이에요. 지금 잼버리 위치는요. 그렇죠. 새만금 잼버리라고 한 거는 사실은 좀 새만금 지지부진하니까 국제행사 유치해서 네. 새만금을 좀 조속히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네. 정확한 길 내에 네. 이제 좀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국제행사도 하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이걸 그렇죠. 두고만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새만금 공사를 위한 잼버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새만금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아니요, 도중에. 도중에 터지니까. 터지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도지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뭐 전북이 잼버리대를 이용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끌고 왔다는 등의 허위사실 주장에
전북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 비판의 어떠한 지점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 자칫 잘못하다가는 앞으로 새만금 사업에 지금도 터덕이고 부진했는데 네네네.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그래요.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기자회견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잘잘못 뭐 이거는 만약에 전라북도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다만 이거를 새만금하고 엮어가지고 새만금 때문에 만약에 재벌이가 자체가 파행이 된 것처럼 몰고 가는 거는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변호사님 설명하셨던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더좀 궁금한 거는 자 잠깐 설명하셨습니다만 새만금을 야영지로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예. 애초부터 왜 거기였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거기가 제일 좋아서요. 좋아서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실은 면에서 좋냐는 거죠. 지금, 네. 새만금 재벌이 야영장 선척에서 왜 간척도 되지 않은 땅을, 그렇죠. 왜 매립도 되지 않은 땅을, 왜 거기도 지정했냐, 매립된 땅 많은데, 매립된 땅은 다딴 데요. 산업용지고, 뭐, 다른 농업용지 일부인 건데, 사실 관광용지는 네. 지금 새만금 야영장 있는 지금 새만금 내그 넓은 땅에 복합용지 있고 산업용지 있고 농업용지 있고 관광용지가 네. 있어요. 이 관광용지에 부안군의 그 새만금 방파제 변산면부터 이쪽 하서면까지 일대 땅이 저 관광용지거든요. 관광 딱 레저 용지죠. 예. 거기에 지금 야영장이 위치해 있어요. 여기가 네. 왜 관광용지냐? 사실은 여기서 신시도가 가깝고 네. 그 뒤에 변산이 있어요. 네. 굉장히 큰 변산이 사실은 전라북도 도민들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변산이 굉장히 좋은 산이에요. 네. 생각보다 해안가에 낀 굉장히 울창한 산이고 네. 웅장한 산이고 게다가 상수도 용지도 부안 때문에 굉장히 맑은 물이 있어요. 그래서 네. 상수도 용지 공급도 쉽고 그리고 그 옆에 사실은 서해안의 자랑인 변산 해수욕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입지 자체는 나쁘지 않은 입지예요. 근데 이제 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매립이 안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광 레저 용지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조성된 관광 레저 용지 부지가 좀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제 매립을 위해서 그 매립이 덜된 관광 레저 용지를 농지로 바꿔서 농지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매립했던 부분도 요즘엔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하고 같이 연관돼서요. 또 하나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SOH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잼버리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일각의 비판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또 김관영 지사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게 있던 거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사실 새만금 잼버리 유치했을 때부터 네. 새만금 잼버리 세계 청소년의 화합회장 축제장 이전에 전라북도가 한 얘기는 사실은 네.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공 그렇죠. 항상 이게 따라 붙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근데 이게 더 저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은 할 말도 많고 굉장히 억울한 게 사실 여수엑스포 평창 동계올림픽을 생각을 해보면 네. 원래 계획이 없던 철길을 놓고 도로를 뚫고 기반 시설을 만들었어요. 왜? 올림픽과 엑스포 때문에 새로 만든 거예요. 근데 네. 새만금은 억울한 게 새만금 이 잼버리 예산은 1,000억에 불과해요. 네. 나머지 것들은 원래 예정이 돼 있던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90년대에 노태우 대통령도 공약이고 사실 네.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의 MP 때부터 계획이 있던 어떠한 이 기반 시설들을 그냥 계획대로만 해달라는 네. 거였거든요. 사실 새만금 잼버리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에요. 네네. 그냥 계획에 있던 거를 안 됐으니까 잘안 됐으니까 좀잘 되게 좀 해달라는 취지여서 네네네. 사실 뭐 이용이라고 한다면 올림픽이나 엑스포에서 큰 어떠한 그 신규 사업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게 큰 이용인데 네. 여기서 사실 이 문제가 사실 전라북도가 좀 우리만의 정서에 갇혀 있다 보니까 네.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기이하게 보였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대단하게 나쁘거나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일례로 뭐 부산 엑스 아니 그러니까 여수 엑스포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 말씀하셨지만 부산 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덕 신공항 같은 경우도 부산 엑스포가 2030년 아직 뭐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했습니다만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가덕 신공항 2029년까지 공기를 단축해서까지 공항을 건설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새만금 잼버리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고 전라북도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계속 이어져 있는 후폭풍 중에 하나가 결국 예산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라는 거 관련해서 이제 감사가 또 이루어질 예정이잖아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잼버리 예산 자체는 우리가 국가 사업을 생각을 해봤어도 1,000억의 어떠한 이 예산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예산이 아니에요. 큰 예산도 아니고 대단히 많은 돈을 쓴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또 여기서 어떤 돈에 쓰였냐면은 매립하고 매립 이후에 어떠한 그 기반 시설에 쓰였던 거지 거기에 대단히 낭비할 만한 요소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새만금 파행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세심하거나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배수 문제, 배수 문제는 비가 그 전날, 그 전전날까지 많이 왔기 때문에 배수 문제는 사실 계속 오랫동안 얘기 나왔기 때문에 좀 대대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음 사실은 몇억 안 들이고 끝낼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해충 방제 문제예요. 사실 해충 방제 같은 거는 모르겠어. 해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해충을 어떻게든 막았어야죠. 그다음에 더 웃긴 건 사실 샤워실 숫자랑 화장실 청결 문제예요. 이런 것들 사실 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감사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뭐든 잡힐 거예요. 뭐 지금 뭐 수의 계약 얘기 나오듯이 탈탈 털면 뭐든 잡히겠지만 사실 잼버리의 본질은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 예산을 남용했다 이 문제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 수준에 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운영의 미숙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이 잘못돼 사용된 것이 있다고 하면 또 감사해서 예, 적발하면 되는 그 거죠. 부분은 정말 잘못됐으면 정말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는 근데 거예요. 이제 그 문제를 침소봉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고, 전반적으로는 운영의 미숙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계속 이제 뒤에 순서에도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기까지 일단 짚어보죠. 네, 다음 픽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8.15 특별 사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붙여봤는데, 자, 이 광복절날 또 다른 빛을 보신 분들이 광복절 특사잖아요. 전 궁금한 게 변호사님이시니까 예. 특별 사면은 왜 하는 겁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헌법에도 사면인권이 나와 있죠. 이제 사실 우리가 사법에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사실 종국적으로는 사법에서 정해지는 거죠. 사실 근데 사법기관에 오류 가능성 분명히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은 정치범들의 어떠한 이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통령의 해결, 그러니까 사실 행정권의 해결인 거죠. 사법으로 이걸 치유할 수 없다고 한다면 행정권이 이제 해결을 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좀그이 생계형 사범들이나 일반 서민들에게 다시 좀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측면이 있어요. 뭐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고, 예. 국민통합이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업인, 경제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있었죠. 그렇죠. 기업인, 경제인들은 사실은 일부고, 대단히 많은 숫자는 이제 생계형 사범들이죠. 18,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가 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생계형으로 또 운전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이런 조치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취지가 좋긴 한데, 자, 제가 보기에는 무전유죄라고 제목을 정했던 거는, 자, 법조계 계시니까 뭐 재벌 총수들, 그다음에 뭐 경제인이라고 보통 통칭하죠.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사면, 이게 과연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뒤집는 게 온당한가라고 하는 비판을 항상 있잖아요. 어떻게 좀저 보세요? 아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사법의 오류,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 외교적 사유, 사실 세 번째는 이제 생계형 서민들을 위한 건데 사실 이 정치적 사유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뭐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나 박근혜 사면이나 이명박 사면이나 뭐 이런 정도에서 뭐 정권 사이의 문제였을 때좀 생겼던 문제인 건데 경제 사실 경제 사범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 사원도 마찬가지지만 사면권이 좀 남용되고 있다. 사실은 이 수천 명 이렇게 사면하면서 한두 명 끼면은 이제 그게 그래서 대통합이든 무슨 뭐 경제 회복이든 뭐 이런 거에 끼우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대통령이 사면권 남용이 어떤 대통령이든 이런 사면에 있어서는 비판을 받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면된 경제인들 그 죄목을 보면 뭐 배임이나 횡령, 그다음에 조세 포탈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굉장히 중범죄로 다루는 범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법적 판단에서도 대부분 뭐 집행유예를 풀려나는 경우도 많지만 거기에 더해서 사면까지 받기 때문에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 그런 비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천태만상 천태만평 전북일보 정윤성 화백의 만평으로 보는 세상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만평부터 보고 오시죠. 네, 첫 번째 만평 봤습니다. 아, 또 재벌이 얘기입니다. 와, 여러 주체들이 나오고 제목은 나라망신 재벌이 누가 주인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 주체들이 나옵니다. 우리 변호사님 보기에는 딱 그 한 컷만 픽한다면 어떤 걸 픽하고 싶으세요? 니타 전치권? 저거요? 네. 아, 니타 네타 공방? 네, 사실 지금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네.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정치 문제도 비화돼가지고 이제 우리 사실 정치 문제로 비하된다는 건 우리 편, 내 편, 네 편을 갈라가지고 네네. 너는 잘못했고 나는 옳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네. 이 얘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제 지금 윤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전라북도가 잘못했다. 네. 지금 전라북도 민주당의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윤 정권이 잘못했다. 네네. 이렇게 나올 텐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진짜 책임을 져야 되고 네. 진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밝히지 못할 거예요. 네. 저는 제일 마지막에 지역 폄하 댓글로 요즘에 관련된 젠버리 이슈들 보면 댓글에 뭐 전라도 뭐 땡땡땡 뭐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남들의 배설물까지 관심을 가져주기는 싫습니다. 아, 그래요? 예. 냄새가 너무 나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만평 보고 오시죠. 아, 또 잼버리기네. 네, 예산 그 내역서 같아요. 내역서 네. 같은데 조직위원회에서 870억, 전라북도 265억, 부안군 36억 이렇게 사용했다는 건데 예산 관련된 감사 착수한다는 건데 이 뭐 예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천억 조금 넘는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조직위원회가 가장 많이 쓰긴 했네요. 운영에. 이거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네. 조직위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직위를 어떻게 했냐. 사실 법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유치하고 법률을 개정해달라. 왜냐하면 이게 사실 세계적인 행사인데 전라북도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정부가 당연히 같이 와야 네. 되죠. 조직위 구성하면서 주무부처는 여가부 장관. 네. 그리고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김윤덕 네. 이제 국회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잼버리 조직위가 정부기구다. 사실 정부기구다. 정부 산하기구죠. 왜냐하면 저희 별도 네. 법인이기 때문에. 별도 네. 뭐 정부 산하기구다라는 취지도 하나로 사실 이 만평의 취지는 전라북도는 아마 한 천분의 한 20% 정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정도 네.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건 사실 이건 좀 약간 너무 단순화시킨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책임 소재를 따져본다고 하니까 차근차근 또 이 얘기를 짚어가도록 하죠. 네, 막걸리 이제 메인 안주를 한번 내보죠. 네, 지방의회가 다시 시작된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그리고 또 곧 후반기 의장 선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잊을만 하면 또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방의원의 자격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변호사 계속 함께하고 있고요. 예, 안녕하세요. 최영호입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전주시 의원을 역임했고요. 현재는 전라북도 건축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진만 전 전주시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건축사 박진만입니다. 아, 네. 전 시의원이라고 소개했는데 건축사라고 꼭 말씀하시네요. 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데. 아, 네. 제가 시의원을 그만둔 지가 근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뭐 제 본업이 건축사이기 때문에 본업에 충실하면서 네. 전라북도 건축사의 건축사들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네네. 그리고 건축 설계 작업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긍정적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노력에 함께 하고자 제가 한 2년 전에 건축사 회장으로 취임을 네. 하고 지금 회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문제가 지방의회, 지방의원들 문제여서 네. 아, 그 예전에 지방의원을 하셨던 분 중에 물이 좀 빠진 분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아, 10년 정도 되셨으니까 네. 이제는 아, 본인 소개도 건축사 회장으로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물 빠진 분을 섭외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어쨌든 전직 의원으로서 경험에 비춰서 사실과 진실만 말씀하실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선서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 1년이 지났고 후반기 의정활동 준비가 이제 지방의회마다 한창입니다. 네. 자, 4년 중에 한 1년 정도를 이제 보낸 시점인데요. 의원님, 이 정도 시점이면 지방의회마다 안정된 시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공부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십니까? 네, 그거를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 아,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의정활동을 4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전반기 2년은 본인이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반기 이후는 그러니까 2년 이후 3년 차부터는 차기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활동에 조금 더 비율을 비중을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뭐 한 10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신 지 지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생생하신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최근에 잼버리 사태가 굉장히 이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서 또 의원들의 그 연수 문제가 불거졌어요. 근데 이 연수 문제는 매번 있는 얘기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해서 SNS를 통하거나 또는 서적을 통하거나 경험자로부터 전수받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시정 또는 뭐 의원 활동을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뭐 우리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다시피 그 의정 활동 중에 연수는 분명히 필요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본인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찰에 특정한 양식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에 대한 양식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가게 되면 그 사찰이나 이 사찰이나 다 똑같아서 무슨 이 사찰을 또 왔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의정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지식과 공부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고 실행해야 그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건축사 회장님으로서의 예시를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걸 잘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 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의원들의 해외 연수 필요하다. 다만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좀 가야 된다.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 거 아닌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두 가지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출장 뭐 이런 걸 따지면 공무상 출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명확한 뭐 비즈니스 계약을 하러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행사를 진행하러 간다든가 그래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건데 사실 지금 말씀하실 때 연수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제 뭐 관광지 갔다가 뭐 축제 보고 오고 또 실제로 이번에도 뭐 저기 뭐 토트넘 경기를 보고 EPL 경기를 보고 오고 뭐 이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너 놀러 가는 거냐? 나닷도는 왜 놀러 가냐? 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사실은 지금 의원님과 같은 건축 회장님과 같은 시각인 건데 아니 어디 나가서 이 사실은 거기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관광지를 가보면 그런 데를 가봐야 우리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도 알고 우리의 사실은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상반된 시기이고 매년 어떻게 보면 매 의회 때마다 이 해외 외유수정 그러니까 놀러 가는 연수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매번 또 가는 거는 사실은 이제 거기서 절차를 보완하겠다 그래서 뭐 갔다 와서 오는 보고서도 충분히 쓰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이런 것도 본인이 다 보고서까지 써야 되는 걸로 계속 바뀌긴 하지만 여전히 보고서도 부족하고 여전히 너희도 왜 놀러 가냐라는 비판이 계속 상충되고 있고 아마 의원님이나 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가야 된다라는 시각에서 계속 가는 거지만 밖에서는 필요할 때 사실 이건 좀 이 언론에서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수준 낮은 비판이라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할 거 없으니까 꼭 이런 거 한번 긁거든요. 한번 다 가가지고 어디 갔나 해서 보고서 보고 긁는 거기 때문에 수준 낮은 비판이라고 보긴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인식이 좀 많이 변했다고 봐요.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해외 가기 힘들었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사실 이제 때 되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 돈 내고 가면 되지 않을까 좀 너무 큰 논란이 있으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뭐
충분히 해외는 다 갈 만한 정도의 분들이 원도 하시고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도 해외 연수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갔다 오셨습니까? 뭐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과거를 돌아다 보면.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임기 중에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 지금 명확하게 어느 때보다도 네. 명확하게 그때의 상황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건 사실입니다. 뭐 제가 이탈리아는 여러 번 갔는데 그 중에 한번 그 해외 연수 차 한번 갔다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엘버타 네. 이쪽 갔다 컬럼비아주 갔다 왔었고 그 다음에 인도 쪽에 갔다 왔었는데 정말 생소했었고 네. 경험해 못한 그런 문화를 느끼고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생생하다. 네. 10년 이상이 지났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쉬웠던 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걸 어떻게 보면 확인하러 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확인과 함께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하고 이런 과정을 준비하고 실행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네. 그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다들 살 만큼 살고 의원님들도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분들 많지 않냐. 그러니까 내돈내산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좀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의정활동비나 의원들 급여 문제인데 이게 계속해서 사실은 수준이 낮다 아니면 어떤 언론에서는 뭐 물가상승률 내지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의원들 월급만 올리냐고 그런 비판들이 막 옥신각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하게 보상하고 그래야 이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의원님 그 의원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급여 수준이 예, 예. 갑자기 물을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 할 말이 많아요. 아 그래요? 일단 물 한 잔 드시고 아, 예. 네. 그 수준은 어떻다고 보세요? 최 먼저 넘기겠습니다. 사실 이제 충분하다가 어디가 네. 충분하다 누군가 예. 이제 1억 정도는 받아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누구는 뭐 8시간 알바하면 이 정도 받는데 이거 뭐 그 정도보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생각해서 충분하다는 거에 어떠한 네. 이 선에 대해서 너무 시각차도 크고 편견도 크지만 아마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20년 전에서 크게 안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안 올랐죠. 네, 지금 그때는 좀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지금은 사실은 네. 좀 적게 받는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경험담이 있는 분께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의원 활동을 할 때 네. 가까운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 물론 그분은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많이 물어봤는 중점을 두고 물어본 것 같은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보너스가 있느냐? 네. 없다. 없다. 학자금은 나오냐? 네. 없다. 네. 그러면 오래 하면 연금 나오냐? 네. 없다. 네. 그 친구가 대답이 뭐였냐면 얼마나 받냐? 네. 이 정도 받는다. 네. 그랬더니 뭐하러 그거 하냐? 네. 저는 의원의 뭐라고 표현해요? 급여에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의정 활동비 포함해서 의정 활동비 포함해서 받는 네. 그 일정의 수당들이 네. 금액으로 평가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만약에 그게 어떤 본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네. 그런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그분은 의원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네네. 오히려 의정활동보다는 별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가족과 부모를 봉양하는데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그 의정활동비가 예전에 좀 많았는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의정활동비 가지고는 과연 이분이 의정활동비만 가지고 의정활동과 또 가족을 먹이 살릴 수 있을까? 네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의정활동비로 지급되는 비용들이 정말 그대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렇죠. 만나게 되면 식사도 한 번씩은 해야 되고 세 번 사면 한 번은 사야 되지 않습니까? 커피도 좀 사야 되고 또 그 차량 유지비도 좀 써야 되고 휴대폰비도 써야 되고 이게 굉장히 조목조목 나눠져 있지만 그거는 턱없이 부족해서 네네. 제가 볼 때 의정활동비로 받는 의정활동비는 주머니에서 집으로 가기 전에 다 녹는다. 네, 아 녹는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의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이 의원 활동을 그만두고 그분이 사는 그 생활 상태를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의원 활동을 열심히 하시려면 일단은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네.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길게 설명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뒤에 대답이 나오네요. 네. 네. 의정 활동이 좀 올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잠시 전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이제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잖아요. 네.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 후반기 의장단들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각 의회마다. 그래서 좀 시끄럽고 아니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곳들이 많은데 자, 가장 그동안에 시끄러웠던 곳들이 몸담고 계셨던 전주시 의회잖아요. 변호사님, 전주시 의회 그 의장단 선거 때마다 좀 항상 문제들이 좀 있었죠. 의장단 선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감사원 감사에 네네네 문제가 됐던 전반기에요. 네, 네. 전반기 때 이렇게 했던 것들이라 네. 네, 뭐 그 정도. 전반기에는 네. 의장인 이기동 의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된 업체가 그 불법으로 수익 계약을 맺었던 것들이 사실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고 의장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이제 의장이 돼가지고 했죠. 그리고 전주시 의회 의장단 선출을 보면 좀 저는 궁금했던 겁니다. 이게 전주시가 덕진구, 완산구 이렇게 의원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한 번은 뭐 전반기는 덕진구가 하면 후반기는 완산구가 하고 뭐 그런 이렇게 나눠먹기식 행태들이 좀 비판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존재합니까? 예전에까지는 그게 존재했습니다. 네. 지금 전주가 완산갑, 완산을에서 네. 전주갑, 전주을 네. 그리고 덕진은 전주평 네, 이렇게 그러셨죠. 선거구 공식 명칭이 네. 바뀌었는데 전주갑과 전주을과 전주평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네. 의장을 뽑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뭐 나눠 먹기는 아니고요. 그게 네. 관례입니다. 관례, 네. 관례가 있었다.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는 그 관례가 지켜지지 않는 걸로 아는 네.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관례가 깨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보통 의장들은 뭐 3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이 하잖아요. 근데 초선은 의장에 도전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 뭐 규정에 초선은 의장에 도전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의정 활동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의장을 포함한 집행부에 입성을 해야 그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충분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보통은 3선 이상급의 재선 의원들이 네네네. 의정 활동 의장에 도전하는 걸로 그것도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궁금한 거는 과연 의장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길래 이렇게 의장을 하려고 할까가 궁금하거든요. 의장도 그냥 의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개인 의원과 의장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국회의장을 네. 다들 국회의장을 하려고 하는데 네. 뭐 초선도 도전할 수 있지만 다선 의원이 대부분 국회의장에 도전할 수 있고 윤 대통령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냥 살면 되는데 네.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듯이 의장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평의원으로서 의원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의장이 되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부하고의 관계도 개선을 하고 저는 의장의 역할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장의 역할은 물론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의원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정말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네. 보좌하고 또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는 의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의장의 최선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의장이 되면 별도의 기사도 딸리고 네. 또 의장하는 기간 동안에 승용차도 제공이 네네. 되고 비서실도 있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신이 있다면 네. 30여 명의 의원들이 정말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네네. 그 역할을 하는 게 의장의 역할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셔서 네. 좀 당황스럽게 그 역할을 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잘 못 그 역할을 왔다? 해달라. 해달라?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이 꽤 많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의 핵심에는 또 의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권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는 독립돼 그런 권한들이 생겼는데 그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의회 권한이 강화되면서 좀 달라진 게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죠. 기대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니까 지난 예전 같은 경우 지자체 소속의 어떠한 직원들이었는데 이제 의회 소속의 직원이 되는 거니까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사실 아마 내부에서도 보면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뭐 네네. 의원이거나 내가 그 의회 소속의 공무원이거나, 근데 밖에서 보면 사실 잘 모르죠.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인사권이 독립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긴 예, 예.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맞습니다. 시의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적겠습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자료들이 이렇게 그럴 수 나가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네, 그런 충분히 있었잖아요. 예, 그런 문제도 예.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긴 한데, 변호사님 말로는 밖에서 보기에는 뭐 아직은 좀 체감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 여러 가지 좀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사실 의회라는 게 사실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의회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집행은 사실 의회의 역할 자체가 사실 이제 서구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면 사실 의회에서 사실 집행부까지 같이 맡으면서 시작을 이게 뭐 내각 책임제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미국만의 이 되게 독특한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 의회라는 건 여당과 야당이 나눠져 있고 사실 의회라는 건 온전히 이 집행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당이 일종의 집행부의 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입법부터 시작해서 네. 국정감사니 뭐하니 보면 다 정쟁 속에 휘말려 가는 거죠. 뭔 얘기하고 싶어도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해야 될거 아니면 아니야 나는 저 대통령 같은 당이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사실 여긴 더 심한 게 지방의회는 더 심한 게 사실은 일당이기 때문에 네. 얘기하는 게 사실 좀 껄끄러워요. 그리고 의회가 독보일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좋은 말씀 네.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토스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대부분의 의회들의 사실은 특징이 거의 일당 독주 체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단체장도 같은 당 소속의 단체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견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잖아요. 네. 최 변호사님 말씀에 동감을 일부 하는데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당과 야당이 같이 공존을 하게 되면 네. 그 해당 소속 그 지자체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도 있다. 네네. 그 부분에 동감을 하는데 일당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견제를 못할 거다. 네네. 일부분 동감을 하지만 또 그 내에서 네. 또 야당이 있어요. 민주당 소속 의원들 안에서도 예. 야당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 있어요. 예. 제가 의정 활동할 때도 한 다섯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류에 속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싸납겠죠. 그렇죠. 그때 단체장님 이제 그만두셨는데 저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웠지만 저를 시민의 대표로 내보낸 시민들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인간적으로 가까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서운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정활동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의원이 한 34명, 35명 되면 그중에 한 5분 정도는 네네. 굉장히 야성을 띈 그런 의원들도 민주당 내에 있다. 그러니까 의회 구성이 사실은 민의를 기반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뽑힌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라북도 민들 아니면 전주 시민들 그렇게 선택한 거긴 한데 변호사님 말대로 가장 좋은 거는 정말로 그 의회 내 야당이 역할할 수 있는 그 좀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아져서 제대로 된 견제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하나 짚어보죠. 뭐냐면 뭐 지금도 사실 이게 통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우산바지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 오면 뒤에서 이렇게 우산 받쳐주는 우산바지. 우산바지. 좀 약간 과한 표현입니까? 어떻게? 뭐 저는 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요? 이야기를 합니다. 우산 좀 받치셨습니까? 우산은 안 받쳤더니 제가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여론조사 1등 했는데 공천 배제하고 제가 뭐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네. 우산 좀 받치시지. 네, 우산 받치지 않았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도 우산 대상자가 지금 큰 집에 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이런 네. 게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공천권에 지대한 영향을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거예요. 의원 활동에 제대로 중요한 몫은요 의회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과연 시장이나 도지사, 지방 단체 잔체장들이 제대로 시민이나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여부는 결국은 서류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회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시민이나 도민한테는 보여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수
의정 다수 다선의 의정 활동을 했던 분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방적인 매도가 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네.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결정되는 그 정책의 결정 과정에 시민의 또는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그건 좀 소홀히 하면서 네. 지역의 유권자들한테 얼굴을 알리는데 네. 신경을 쓰거나 네. 공청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하고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더 신경을 네. 많이 쓴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이나 도민이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나 전체회의가 열릴 때의 그런 내용들이 시민이나 도민한테 공유됐으면 좋겠다. 네네. 오히려 그게 시의원이나 도의원의 역할의 80, 90%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거꾸로 그쪽에는 1, 20% 할애하고 나머지 7, 80%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민들의 얼굴 익히는데 네네. 신경을 쓰면서 의회의 무용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막 성토를 하시는 게 네. 내가 우산을 안 맞춰줬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셨던 거죠. 내가 네. 국회의원의 거수기가 되진 않겠다라고 이제 활동을 하셨던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뭐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떠나서 만약에 회장님께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면 내 국회의원인데 시도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시도의원들이 말의 사람은 아닙니다만 같은 동등한 주체지만 어찌됐든 내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냥 다 놓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공정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의원, 도의원은 그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결정에 참여했는지 그거를 네. 저는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이 의정 활동 중에 어떤 조례 개정에 네. 또는 어떤 시정에 찬성하고 반대를 했는지 네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지 뭐 국회의원하고 가까이 식사 자주 하고 또 국회의원 부인하고 네. 가까이 지내고 이런 것들은 절대 이 지방정치를 말살시키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적어도 국회의원이면 아까 제가 의장의 역할을 이야기했다시피 국회의원이면 본인도 열심히 당연히 국정에 참여를 해야 되지만 시의원 도원들이 시정 도정에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오히려 뭐 시의원 도의원의 정책 보좌관이 요즘은 이제 조금씩 정착이 되고 있긴 하지만 국회의원에서 자료도 충분히 제공을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시의원 도의원이 가질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다. 네.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정보는 국회의원이 충분히 저는 자료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시나 도에 정책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고 도와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전부다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 지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게 별개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원팀이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이 조금 이렇게 길어지셨는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아까 국회의원 부인과 식사를 예를 들면 예입니까?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게 뭐냐면 그 친분의 네. 이제 그 수단의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네.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방송 끝나고 뭐 가능하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똑같습니다. 아, 저 그리고 하나 그 변호사님께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걸 이제 우리 깜빡하고 있었는데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런 약간 종속 관계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까?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사실 진짜로 왜 모르는지 왜냐면 밑에서 선거를 해야 돼요. 아~ 밑에 선거를 해야 돼. 저는 사실 국회 앉아서 그냥 타자만 쳤거든요. 예, 예, 예. 사실 뭐 오면 이제 오님 오님 하면서 뭐 시도원들이 와서 잘 해주죠. 근데 네. 그것들만 가지고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구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월등해야 내가 또 공천받나 이런 것까지는 좀 알 수 없는 상황. 그래 게다가 사실은 저희 제가 계셨던 의원이 네. 무소속으로 당선을 됐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입당을 해가지고 네네네. 사실 생각해 보니까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네. 아 있었는데 본인 몰랐겠죠. 아니 없었어요. 왜냐면 그 자기가 당선시킨 시도원이 없잖아요. 네네네. 다 적이잖아요, 그분들은. 그 이후에 또 만들었겠죠, 입당하고 나서. 그것도 본인 도지사 나간다고 하셔가지고 아, 예. 못 만들었어요. 누군지 좁혀지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을 보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라인, 무슨 개, 뭐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 회장님께서도 정치생활 하실 때 정치인으로 활동하실 때 뭐 개 있었습니까? 뭐 라인 타셨어요?
저는 개를 속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리기 있었지 네.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네. 개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거를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네. 정말 그런 틀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한테 너 엄마 개야 아빠 개야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엄마 개일 수도 없고 아빠 개일 수도 없잖아요. 다 같이 우리는 가족인데 네. 그래서 자꾸 편가르게 하고 학연 따지고 네. 지연 따지고 혈연 따지고 또는 개 따지고 네. 결국은 그게 조선시대의 사색당파하고 똑같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판이 되는 거죠. 네. 개판이라고 했습니다. 네. 개판. 개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뭐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뭐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은 공복으로서 시민들이 선출한 그런 공복으로서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이런 뭐 누구누구 라인이다, 누구 줄이다, 뭐 누구 잘 보여야 공천받는다, 뭐 그런 게 너무 횡행해서 내년 총선이 곧 있으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한 이제 현상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또 그런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면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다 끝으로 이제 우리 정치인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죠. 먼저 변호사님. 누가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정치는 이제 약자를 강자로 만들고 국민과 함께하는 이제 도전과 모험이라고.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정치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사실 우리 지역은 특히나 뭐 누구한테 줄 잘 서고 누구랑 진짜 아까 밥 잘 먹고 누구랑 이렇게 같이 잘 다녀야 네. 옆에 애들 사진 잘 찍히고 이런 게 정치라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고 어디 가서 밥 잘 사는 사람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정치라는 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아지는지 네. 사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에 더 나은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네. 그런 일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큰 꿈을 좀 꾸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큰 꿈을 꾸실 생각 있어요? 애기는 지금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말씀 듣고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안타까웠던 게 정치를 했다. 그러면 아 그러셨냐 고생하셨다. 네. 이런 평가를 사회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를 했다 그러면 정치를 한 것 자체가 저 개인적인 인격에 보탬이 안 되는 그런 현실에 정말 정말 낙담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겪은 정치로서는 급여도 집에다 갖다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모든 분들한테 을이 되어서 네네, 항상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인격적으로 존중을 못 받는 그런 정치가 현실적으로 모든 정치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네. 일부 특정 정치인들의 잘못된 그런 정치 행위에 의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또는 정치를 꿈꾸고 있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는 다음에 정치를 한 다음에 정말 고생하셨다. 네네. 오늘 밥값은 내가 내겠다.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 그 밥값에 한이 맺히신 것 같은 네. 혹시 그렇게 그런 정치를 다시 한번 올바른 정치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네. 여기 뭐 계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걸 하고자 하는 네. 내에는 조건이 있다. 하나는 그거 외에도 다른 것으로 다른 기본적인 경제활동으로 자기 가족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일단 조건 되셨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아 용기. 그 용기는 내가 한 사람이 나가서 과연 이 역사의 수레바퀴의 틀을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 수 있을까 그런 의심보다는 다른 사람이 오다면 내가라도 나가서 하겠다. 그런 열정이 결국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아무리 네. 훌륭한 천재라도 게으르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용기를 갖고 뛰는 사람이 그래서 용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 용기는 또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나중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